삼성이 전날 4연패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최근 타선이 침체됐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장타 실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말은 장타 가뭄에 오늘 하루는 오아시스 같은 활력소가 되어준 삼성의 타선이었습니다. 자, 일단 남지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있고 3회 초 1사 상황에서 타석에 2회승인데요. 좌중간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이재훈 선수의 부상으로 주전 유격수 출장하고 있는 이혜승 선수. 오늘 전까지 정말 잘 해주고 있고, 김원곤 선수. 전날 44타석 연속 무안타를 깨더니 오늘은 올 시즌 네 번째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동점 타점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허선영 감독이 제일 반가워해 주네요. 또 오선진 선수. 2사 3루 상황인데요. 5구째 148km 속구를 받아쳐서 4월 역전 결승 투런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3개의 홈런 중에 2개의 홈런이 무려 친정팀 한화를 상대로 뽑아냈다고 하니 상대팀인 한화 선수들은 더욱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리고 8회 초 이제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강재민 선수고 2사 1, 2루에 타석엔 강민호. 원앤투 5구를 받아쳤는데 139km 투심이었거든요. 치자마자 홈런임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3대 2에서 6대 2로 달아나는 쐐기 3런 홈런이었는데요. 사실 개막 직후인 4월 5일 시즌 첫 홈런 이후 57경기 그리고 82일 만에 나온 시즌 2호 홈런이었습니다. 정말 홈런이 없어서 팬들에게 미안했다라고 강민호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축 선수인 김지찬, 김상수, 구자욱, 이원석 선수 이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해도 장타가 나오지 않아도 너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오늘 이 나왔던 장타들로 이 허사명 감독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드렸던 대로 삼성의 선발이었던 허윤동 선수도 6월에 3승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허윤동 선수가 부쩍 성장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삼성 팬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